수익의 인식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끝났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은 공사 이익구하고 요번에 수익의 인식 시점이다. 그죠? 요거는 예외 규정이니까 회수가 불확실한 경우입니다. 또 이제 중소기업의 특례 규정에 따라서 회수 시점에 인식할 수도 있다.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비용의 인식을 했죠, 그죠? 이 비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비용을 언제 인식하느냐? 이 수익에 따라서 인식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설명할 때는 이 수익의 그림자다 이래 표현도 합니다. 그림자, 수익에 따라다니는 겁니다. 항상 비용은 이걸 뭐라 말씀드렸죠?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죠? 수익 비용은 같은 해에 인식한다. 그죠? 그걸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랍니다. 그러면은 요런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킨다 그랬잖아. 그죠? 요게 바로 뭐냐? 우리 손익 계산서겠죠. 그죠? 요게 손익 계산서인데 이 손익 계산서에 보면은 여기에 수익이 들어가죠. 차변에 요 비용을 적어줍니다. 아시겠죠? 예, 적어주는데 수익의 대표가 뭐죠? 매출액, 그죠? 물건 팔았다 이거잖아, 그죠? 매출액이 100원이다, 그죠? 그럼 비용의 대표가 뭐죠? 매출 원가. 원가 60원짜리를 100원에 팔았다 이렇게 할수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물건을 갖다 할때 그죠? 팔고 또 여기에 대한 어떤 뭐 건물에 대한 감가 상각비가 생겼다, 그죠? 또는 또그 외에, 그죠? 또뭐 잡비가 있다 이렇게 생기잖아, 그죠? 이런 비용들, 이런 수익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비용과 수익이 생기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구분해서, 그죠? 요 매출액의 매출원가는 직접 관련되죠. 그죠? 요걸 우리가 이제 직접 인식한다 이랍니다. 직접 인식. 알겠죠? 직접 인식한다 해서 이제 또 다른 말 직접 대응 항목이라 이랍니다. 직접 대응. 매출원가는. 이런 거는 간접 대응이라 이랍니다. 간접. 간접 대응인데 이런 감가 상각비는 공식으로 금액을 구하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 이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간 배분에 따라 한다 해서 이걸 그냥 기간 배분에 따라서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라고, 나머지는 이런 거는 어떤 그 어떤 직접 대응도 아니고 기간 배분도 아니죠, 그죠? 발생함 즉시 돈이 지급되면은 즉시 인식한다 해서 이걸 우리는 즉시인식이라 이런 표현합니다. 즉시인식. 그래서 이걸 우리는 간접대응이라 하고 이렇게. 그럼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비용을 인식하는 데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인식한다. 그죠? 그런데 이 대응에는 크게 우리는 직접대응과 간접대응으로 구분하고 이 간접대응을 다시 기간배분과 즉시인식 인식한다, 그죠? 이렇게 구분하는데 직접 대응되는 항목의 대표는 뭐라 했죠? 매출원가. 기간배분은 감가상각비. 나머지는 잡비다. 그럼 직접 대응은 요것만 있는 게 아니겠죠? 나머지 또 있겠죠, 그죠? 이것도 다른 게 있습니다, 그죠? 요런 항목들을 조금 정리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그게 책을 잠깐 한번 보세요. 378쪽. 378쪽을 잠깐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비용의 정의와 인식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예, 아래 1번은 비용이 뭐냐, 2번은 비용의 인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거기 보니까 내려가니까 1번 직접적인 관련성 했죠. 그걸 말한다. 직접 대응. 아셨죠? 그럼 직접 대응되는 말 이해하셨죠? 그죠? 그 직접 대응되는 항목들 거기에 우리 직접 대응되는 건데, 그 직접 대응되는 항목들, 거기에는 지금, 매출원가만 나와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적어 드릴게요. 예, 여기에 직접 대응되는 거는 요거 하나 적을게요. 매출원가.
등인데 매출원가 또 팔 때 그죠 매출 수수료 판매 수수료 이런 거 또는 뭐 AS 있죠 보증비 뭐 요 정도 기억하세요 알겠죠 매출원가와 판매 수수료와 보증비 정도로 요걸 직접 대응 항목이다 이래 보는 겁니다 예 직접 대응 항목 아셨죠 두 번째 2번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이라 그랬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기간 배분이란 말입니다. 요거 요거 아셨죠? 기간 배분. 그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공식에 따라서 배분하는 게 뭐가 있느냐? 대표적인 그거 있죠. 감가 상각비 또 예, 임차료 같은 거 감가 상각비 뭐 보험료 임차료 이런 거 이제 월할 계산하는 거 이제 이런 게 여기 들어갑니다. 아셨죠? 요 정도. 감가상각비, 보험료, 임차료 정도만 기억하시고. 등등 있습니다만은, 예. 요 정도. 아시겠죠? 감가상각비, 보험료, 임차료. 그 나머지는 모두 뭐다? 적시인식이다.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에는 감가상각비라든가, 그죠? 이런 거. 이런 게 보험료라든가, 뭐 무형자산 상업에도 들어갑니다. 임차료 등 여기 기간 배분이다. 그 기타 나머지는 전부 기타 등등 이거는 전부 발생 적시 인식한다. 그래서 기타 등등 적시 인식 항목이다 이랍니다. 아셨죠? 자 다시 직접 대응에는 뭐가 있다? 매출원가, 판매 수수료, 보증비. 아셨죠? 기간 배분은 뭐가 있고 감가상각비, 보험료, 임차료. 알았죠? 예, 이런 거다. 나머지는 적시인식. 요 정도, 요것만 좀 기억하세요. 직접 대응 항목 요거, 기간이 요거다. 그죠? 그럼 오른쪽 잠깐 한번 보세요. 문제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은 기본에 이제 7번 한번 봅니다. 시험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7번 한번 보세요. 수익에 직접 대응되어 인식되는 비용으로 오른 것 그랬죠. 그럼 직접 대응하는 거는 대표가 뭐죠? 매출원가. 1번 대표이사 업무용 승용차의 보험료 같은 거는 여기 들어간다 그죠? 기간 배분에 들어가고 두 번째 판매된 상품의 취득원 그게 바로 뭐죠? 판매원가 그게 매출원가잖아 정답 2번 답이 2번이다 그죠? 2번 3번은 감가상각비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간 배분에 들어가는 거고 영업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된 사채 이자 비용 한 이자 같은 거는 발생 적시 인식합니다. 적시 인식. 광고 선전비도 적시 인식. 이런 항목. 대표적으로 이 정도만 알겠죠? 직접 대응하거나 매출원가 판매 수수료 보증비 아 이런 거구나. 기간 배분 하면은 감가상각비 보험료 임차료 정도. 나머지는 적신식이다. 요거 정도만 하면, 이거 외에도 있습니다만은, 시험에 거의 잘 안 내니까, 보통 요거 내면 요 매출원가. 알겠죠? 요거 하나. 예, 추가 행급이다, 이게. 예, 그래서 요 정도만 아셔도 되죠. 나머지는 적신식이다. 그럼 비용은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따라 인식하는데, 그럼 결국 그 말은 결국은 수익은 발생한 해에 비용도 함께 인식한다. 그죠? 항상. 아시겠죠? 그죠? 수익이 발생한 해에 비용도 함께 인식한다. 이걸 우리 앞에서 한번 했죠. 이 말이 한번 나왔잖아. 그죠? 언제 나왔었죠? 물건을 우리가 1년도에 만약에 100만원치 팔았다. 그죠? 물건을 100만원치 팔고 여기 AS를 해주는데 1년도에는 1%, 2년도에는 3%, 3년 6% 해준다. 그죠? AS. 하더라도 여기에 수익이 이때 생겼잖아. 비용은 이거는 같은 애 맞지만 이건 수익이 이때 생겼잖아. 그래서 이때 비용 인식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수익이 이때 생겼으니까 요 비용들 모두 예상된 비용 모두 10%죠. 그죠? 이걸 몽땅 인식하라 이겁니다. 이게 몽땅 이렇게. 알겠죠? 같은 애 인식해라. 이때 수익이 생겼으니까 1년도에 비용도 같이 10% 인식해라. 같이. 이게 뭐죠? 수입 비용 대응의 원칙. 알겠죠? 같은 인식해라 이겁니다. 우리 수입 비용 대응의 원칙. 그 비용의 인식은 수입 비용 대응의 인식인데 요 대응하는 방법이 크게 그죠?
직접 대응과 간접 대응이 있는데, 요 직접 대응되는 항목이 이것 매출 원가다. 간접 되는 거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간 배분이라고 그랬죠. 그게는 감가상각비. 나머지는 적시 인식. 발생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적시 인식 항목이다. 그럼 수입 비용장에 딱 이렇게 정리가 끝났죠. 그죠? 예,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요거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그죠? 요거 보고식 잠깐 요걸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잠깐 요거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손익계산 씁니다. 보고식이다, 그죠? 자, 보세요. 수익이 발생되었습니다. 수익. 수익 100원, 비용 60원. 수익에서 비용을 빼고 나면은 이익이죠. 이게 뭐냐? 당기 순이익이다, 그죠? 여기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이걸 더하죠, 그죠? 기타 포괄 이익 더하고, 기타 포괄 손실 빼고, 이렇게. 이렇게 알죠? 수익에서 비용 빼고 나면 이익이죠, 그죠? 이익에다가 기타 포괄 이익 더하고 기타 포괄 손실 한번 뺀다, 그죠?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럼 우리가 요 이익을 우리는 당기 손익, 요거는 기타 손익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당기 손익과 기타 손익인데, 요거는 올해 말하면 세금 내는 거고, 이거는 내년 이후에 낼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표시는 같이 해놨잖아. 이렇게. 즉,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단기, 원래 단기잖아. 그죠?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할 거, 수요 처리할 거, 요거는 기타 손익 하는 거는 내년이나 그 다음, 내후년이나 그때 손익 처리할 겁니다. 같은 비용인데, 쉽게 말하면 비용을 갖다가 원래 비용으로 처리하느냐, 내년을 넘겨서 내년이나 그 다음에 비용 처리할 거냐, 이거죠. 그게 이겁니다. 응?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타 손익이 한, 여기에 들어가는 게 딱 네 개라 그랬잖아. 네 개. 그죠? 네 개. 전부 다가 이거고. 대부분 이겁니다. 알았죠? 이건데 여기 네 개 들어가는 게 뭐라 그랬죠? 해매 파제. 근데 이게, 이제 요 말을 바꿔야 되는데, 제가 이걸 이제 오랫동안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렇게 해매 파제 이랍니다. 왜냐 하면은, 요게 이제 매도 가능 금융 자산 가는 말이 계정과목이 바뀌었거든요. 요게 뭐로 바뀌었냐 하면은, 기타 포괄 손익 금융 자산, 이렇게 말이 바뀌었습니다. 손익 금융 자산, 이렇게. 용을 이렇게 바꿔서 사용하죠. 그죠? 평가 손익이다 보니까 해기 파제, 해매 파제다. 해기 파제 앞자를 따니까 해매 파제 이렇게 쓰다 보니, 그죠? 몇 자가 이제 바뀌었으니까 여기 이제 기가 들어야 돼. 해기 파제, 해매 파제. 그 해매 파제 하다가 해기 파제는 약간 말이 약간 이상하다, 그죠? 해기 파제. 자꾸 이러다 보니 제가 이제 습관이 돼가 해매 파제 이래. 이거 오랫동안 하다가 계정감을 이렇게 이제 작년부터 이제 요 계정을 요래 바꿨거든요.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들어간다 하는 건 이제 해매가 아니고 이제 요래 해서 기파제. 앞자를 따다 보니까 요 네 개, 요 네 개만 기타 포괄 손익이다. 알겠죠? 해기파제.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기타 손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타 포괄 손익, 이렇게, 그죠? 예, 표현할 때는 이렇게. 예, 앞에 포괄을 넣어주죠. 그
단기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을 이렇게 따로 구분했습니다. 그죠? 요거는 결과적으로 단기 손익이고 요거는 기타 포괄 손익이잖아. 그죠? 이렇게 구분해서 나타냈다. 그래서 손익 계산서는 손익 계산인데 요 손익 계산서에는 단기만 있는 게 아니고 포괄 손익 항목도 표시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 앞에다 이걸 붙여줍니다. 포괄 손익 계산서를 합니다. 전체적인 의미. 알겠죠? 그래서 표현을 이래 하는 겁니다. 포괄 손익 계산서다. 아시겠죠? 뭐 별 의미는 없습니다. 뭐 그냥 손익 계산서는 손익 계산서인데 이 항목도 같이 표시했다. 그래서 포괄 손익 계산서를 합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그냥 막 쉽게 그냥 손익 계산서인데 우리가 일단 요걸 갖다 표현할 때는 뭘 안다? 포괄 손익 계산서. 그래서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이렇게 합니다. 아시죠? 손익계산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아, 그걸 이렇게 나타낸다. 아시겠죠, 그죠? 이게 손익계산서.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면 이제 수입비용이 딱 끝나버렸죠. 다 했습니다. 수입비용. 알겠죠? 예.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잠깐 복기해 보세요. 자본 알아봤고 수입 비용 알아봤잖아. 그죠?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까지. 그죠? 이제 전체 말하면은 핵심은 끝났죠. 여기까지가 우리는 이제 제가 해 드린 거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주관식이 아니고 뭐죠? 객관식 로 접근합니다. 시험에 대비해야 되니까 이쪽으로 접근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쪽에 핵심 되는 거는 끝났습니다. 요래 하면은 자산 부채 자금 수입 비용.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요 추가하는 게 있다 그랬잖아. 그죠? 요게 추가하는 게 뭐냐면은 회계 변경. 그죠? 이런 거. 또 틀렸을 때 고친다 그랬죠? 오류 수정. 그죠? 이걸 가지고 작성하는 걸 우리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걸 묶어서 뭐라 하죠? 재무제표. 여기까지가 우리가 하는 바로 재무회계다. 재무회계. 예, 그죠. 이제 요 끝나면은 다음에 추가하는 게 뭐라 그랬죠? 원가회계. 요거는 이제 이번에 안 할 겁니다. 재무회계 부분은 아예 들어가지 않고 그 회계 변경 재무제표 오류 여기까지 이번에 재무회계까지인데 요거는 따로 할 겁니다. 나중에 원가회계는 별도로 제가 해드릴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다음 순서 그죠? 요거잖아 회계 변경 그죠? 요거 아시겠죠? 그죠? 흐름을 전체적으로 흐름을 아시잖아. 요거는 이제 따로 할 거니까 회계 변경 부분 잠깐 한번 볼까요? 교재 한번 보세요. 그 390페이지 나옵니다. 390조 찾았죠, 그죠? 그거 보니까 회계 변경 하는 말이 있잖아, 그죠? 이게 바로 회계 변경 하는. 회계 변경이 뭐냐? 말도 그대로 변경이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회계 변경 하는 겁니다. 회계 변경 하는 거는 말도 그대로 변경이죠, 그죠? 변경. 예. 변경하는 거다. 변경하는 건데 이거는 원칙상 금지가 돼 있다. 그죠? 요거는 상법상 금지를 하고 있다. 왜? 이거는 이익 조작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이익 조작 등 악의의 목적에 이용될 수 있다. 또 우리는 회계의 기본 원칙이겠죠. 계속성의 원칙. 이 계속성의 원칙에 위배되죠. 선택은 우리가 자유지만은 한번 선택하면은 계속해야 되는데 하다가 다른 걸로 바꿔버리면은 계속성 원칙이 위배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금지를, 원칙상 금지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허용해야 되겠죠? 정당한 사유, 그죠? 이 정당한 사유에서 허용한다.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뭐냐? 첫째는 법이
개정되는 거,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법이 바뀌니까. 두 번째는, 예, 보다, 기존 보다 신뢰성이 있거나 기존보다 목적 적합하다면은, 요 경우죠. 그죠? 요 경우에는 허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 변경. 회계 변경이라는 것은 원칙상 금지를 하고 있다. 왜? 이익을 조작할 염려도 있고, 계수성 원칙 위배되니까 변경은 금지를 하고 있지만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요거는 할 수 있다. 그죠? 그럼, 요런 변경하는 게 있잖아. 그 요런 변경이 어떤 거냐. 이 변경을 우리가 크게 구분합니다. 두 가지로. 하나는 회계 정책의 변경이다. 이렇게 구분하고, 하나는 회계 추정의 변경이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 알겠죠? 그럼 정책의 변경이 뭐냐? 방법의 변경입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 이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요 정책의 변경이라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재고자산에서 선입 선출법을 하다가 이것을 이동평균법, 이렇게 평균법으로 변경하거나 평균법을 선택해서 하다가 이렇게 바꾸는 거, 이건 정책의 변경. 또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원가로 하다가, 이걸 우리가 원가 모형이라 합니다. 원가로 하다가 이걸 재평가하는 방법, 재평가 모형을 선택했다. 시가로, 그죠? 재평가를 하다가 원가로 선택하는 거, 이걸 우리는 정책의 변경이라 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5월 1일 날 내가 건물 하나 샀다. 100원 주고 샀는데 이 건물의 취득 원가는 100원에 샀는데 12월 30일에 시가가 130원이 됐다. 그죠?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장부상에, 그죠? 이 장부상에 그 1년도 장부에다가, 그죠? 1년도 장부, 2년도 장부, 이렇게 3년 장부 있잖아. 그죠? 매년 장부가 생길 건데 이걸 장부에 100원, 그냥 100원, 100원 이런 식으로 그대로 원가로 하는 거. 이게 원가 모형이라 합니다. 원가 모형. 알겠죠? 이름을 원가로 한다. 원가 모형이다 이랍니다. 원가. 그런데 이제 4월 전에 100원 했잖아. 그죠? 여기 시가 130원 됐잖아. 이걸 고쳐야죠. 130원으로. 이렇게. 내년에 또 바뀌겠죠. 그죠? 이게 만약에 110원 됐더라고 110원 고쳐야지. 이렇게. 요게 또 150원 됐더라 고치죠. 이렇게. 이렇게 시가로 바꾸는 거, 그걸 뭐라 한다? 재평가 모형이랍니다. 알겠죠? 재평가 모형. 그러면은, 요렇게 그냥 안 할 수도 있고, 이걸 그대로 할 수도 있고, 요걸 할 수 있다. 그죠? 요래 하는 걸 무슨 모형? 원가 모형. 요래 하는 것은 재평가 모형. 아셨죠? 예, 그건 선택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바꾸는 걸 정책의 변경이라 합니다. 정책의 변경은, 이거는 보세요. 내가 만약에 선입, 선출법을 하다가, 그죠? 1년도에 선입을 하다가, 2년도에도 선입하다가, 3년도에도 선입, 이렇게 계속 이제 재고자산 평가해 오다가, 4년도에 이런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이동평균법으로 변경합니다. 이동평균법 변경하고자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허용해줘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허용을 해줍니다. 이걸 해주는데 대신에 이거 다 바꿔랍니다. 전부 다. 전부 다. 뭐로? 이동평균법으로 이렇게. 알겠죠? 이걸 뭐라 하느냐? 소급법이라 이랍니다. 소급. 그럼 결과적으로 한번 보세요. 뭐 소급법이라는 건 이거는 변경을 허용합니까? 안 합니까? 허용 안 해주는 거죠. 처음부터 뭘 선택한 거죠? 이동을 선택한 거잖아. 이건 아예 변경 자체를 안 된다 이거예요. 변경. 하면 처음부터 다 바꿔라면 처음부터 다. 처음부터 뭘 선택했죠? 이동. 선택은 자유니까. 소급법입니다. 이거 두 개는 절대 못 바꿨습니다. 말하면. 이게 정책의 변경이다. 알겠죠? 그 만약 내가 원가로 할다 했다가 이래 바꾸면 안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하다가 이래 바꾼 다음에 전부 다 바꿔야 돼. 전부 다. 아시겠죠? 그래, 결국은 처음부터 이거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결과적으로 우리가 소급 회계 정책의 변경이라는 것은 뭐냐? 요거는 소급법이다. 알겠죠? 그죠? 요거는 처음부터 다 바꿔라. 처음부터 전부 다 개정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이거는 변경이 안 되는 거죠. 그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 두 개 기억해야 됩니다. 선입선출법과 평균법.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은 이거는 소급 적용한다는 거는 이거는 변경 자체 허용이 안 된다 이거죠. 이거 두 개는. 알겠죠? 그렇다면 이거는 소급 적용하니까 정기 작년에 작성했던 재무제표. 작년에 작성 재무제표도 이걸 다시 다 소급해야 되니까 이것도 다시 작성해야 되겠죠? 그렇죠. 작년 결산 보고서도 다시 새로 다 작성해야 됩니다. 정기 재무제표도 그죠? 그러면은 이걸 새로 작성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 면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신뢰도가 떨어지지. 작년에 결산 보고했다고 그걸 다시 또 고쳐버리니까 그죠? 신뢰성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또 우리 이 부분 비교성 면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인정해준다 그죠? 작년은 선입으로 하고 올해는 이동을 해버리면 비교성은 떨어지잖아. 금액이 달라지니까. 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면 비교성은 높아지겠죠. 예, 그래서 비교성은 좋아진다 이래 보는 겁니다. 예? 예. 신뢰성은 떨어지는 반면에 비교성은 좋아진다. 아셨죠? 말 이해되죠? 그죠? 이게 정책의 변경이다. 그럼 이 외에는 전부 추정의 변경입니다. 이 외에는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 방법에 강가상각 방법이 있죠. 증액법을 하다가 연수학계법으로 강가상각 방법입니다. 예, 변경하거나 이 증액법에서 연수학계법 내용 연수를 변경하거나 잔존가치를 변경하거나 또는 대손율 이런 걸 변경하거나 그리고 AS율이 있죠, 그죠? 등등 이런 게 모두 추정치잖아, 그죠? 이런 걸 변경하는 거는 정책의 변경, 저 두 개 외에는 전부 추정의 변경으로 보는데 이거는 그대로 인정해준다. 이거는 작년도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변경 시점부터 적용한다. 그걸 우리는 전진법이라 이랍니다. 전진법. 전진법이라는 거는 변경 시점부터. 이거는 처음부터 다 바꿔야 돼요. 그죠? 이거는 이제 변경 시점부터니까 원래 변경했죠. 단기와 단기 이후에 적용한다. 단기와 단기 이후에만 적용한다고죠. 작년 건은 수정 안 합니다. 그죠? 올해 부분만 올해부터 고치면 되겠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작년도는 안 고칩니다. 정기의 재무제표는 재작성할 필요 없죠. 불변. 그럼 재무제표 변동을 안 하니까 그죠? 신뢰성 면은 유지가 된다 그죠? 유지가 된다. 우리 유지된다 하면 이렇게 뭐 하는데 막 이렇게 그냥 좋아진다 했어요. 관계 없으니까. 그런데 비교성 면은 작년은 정액법, 올해는 연수학계법. 방법이 다르면은 금액도 달라져 버리죠. 비교성 면은 떨어진다. 그죠? 예. 요게 우리 회계 변경입니다. 아셨죠? 변경에 대한 장점과 단점. 소급법, 전진법. 아, 여기 아시겠죠? 그죠? 여기 변경. 여기 이론 문제. 나오면 이런 거. 아, 이런 게, 뭐 정당한 사유라든가 소급법, 전진법, 뭐 재무제표, 신뢰성, 비교성. 이런 게 이론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이론 문제고. 다음에는, 예, 요,
계산 문제가 나오잖아. 우리 항상 단원별로 단원에 가면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계산 문제를 풀잖아, 그죠?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왜 어떤 공식도 알아야 되고, 그죠? 이걸 알아야 되잖아, 말하자면, 그죠? 공식을 알아야 풀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 그죠? 그럼 이제 이걸 설명도 이걸 해야 되잖아, 그죠? 그렇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우리 시험에 평균 40%, 이게 60%입니다. 알겠죠? 작년에 이제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그죠? 이런 부분은 작년에 25%, 이게 75%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좀 특이합니다. 원래 이제 회계학 관련 있죠. 많으면 이제 공인회계사라든지 뭐 세무사, 감정평가사 시험은 참 이겁니다. 계산 문제입니다. 거의 막 90%에서 95%가 계산 문제고. 이런 문제는 한 명이 안 나옵니다. 뭐 한 두세 문제는 나옵니다. 한 5%, 10%. 이런 문제는. 왜냐하면 회계 자체가 더하고 빼는 계산이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이 위주로 나옵니다. 시험에. 거의 계산 문제죠. 우리 시험은 그래도, 이 많이 나오죠. 그죠? 이론 쪽에. 예, 이게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예, 그래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요새 좀 많았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실제 우리 뭐 공인회계사나 이런 이제 세무사 이런 회계학 시험에 비하면은 아직까지 많이 계산 문제가 좀 적죠. 그죠? 그런데 이제 평균이 이렇습니다. 알겠죠? 근데 뭐, 어차피 우리 계산 문제는 뭐 이건데 뭐 더하고 빼고 그죠? 다른 게 아니고 사칙이지 뭐 수학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뭐 수학하고 아무 관련이 없죠. 나는 학교 다닐 때 뭐 수학 좀 어렵더라. 그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는 산수잖아, 그죠? 더하고 빼는 건데 뭐 단순한 계산이죠, 그죠? 뭐 계산 문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반복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자꾸 숙달이죠, 그죠? 반복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숙달시키는 과정입니다. 기본 줄기가 있으면 그걸 자꾸 반복해서 응용하고 숙달시키 나가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요게 이론 문제를 그렸습니다. 뭐 계산 문제가 맞냐 하면 이겁니다. 이거 이게 계산 문제입니다. 아시죠? 그럼 제가 계산 문제를 하나 한번 해볼게요. 한번 보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한 문제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은 뭐 어떤 문제 나와도 다 할 수 있죠. 제가 보세요. 우리 회사가 기계를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샀는데 이 기계의 취득 원가는 10만 원 줬다. 이 기계의 잔존 가치는 만 원. 이 기계의 내용 연수는 10년이다. 이런 기계를 5년이라 할까요? 5년이다. 이런 기계를 3년 사용하고 나서 수리했다. 수리를 하고 수리비를 지급했습니다. 수리비가 수리비가 3만 원 지급. 3년 사용 후에 수리비가 3만원 지출됐다. 3만원 나갔습니다. 지급됐는데, 이 수리로 인해서, 그죠? 수리로 인해서, 이 내용 연수가, 내용 연수는 2년이 증가되고, 그리고 잔존 가치는 2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면은 3년 차 감가 상각비는 얼마냐? 이거는 정액법으로 하세요. 이런 거죠, 그죠? 이게 회계 변경.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정액법에 대한 감가 상각비 문제니까 유형결산 했잖아, 그죠? 똑같습니다. 해왔던 거. 한번 해볼게 보세요. 제가 풀이 합니다. 취득원가 10만원, 그죠? 잔존가치 2만원이죠?
내용연수가 5년입니다. 이 우리가 이런 자산을 우리가 증액법으로 감가상각해 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1년 감가상각비가 얼마죠? 여기 저 만 원이네. 그죠? 만 원. 1년 감가상각비가 얼마죠? 아니지. 9만 원 나누기 5 해야 되잖아. 그죠? 9만 나누기 5하니 얼마죠? 18,000원이죠? 1년에 몇 년 지났습니까? 몇 년 지났죠? 3년 지났죠? 3년. 3 지났잖아, 그죠? 3년. 1년에 18,000원씩 빼고 나누면 감가상각비. 요거 빼고 나누면 1년에 18,000원. 3년 지났다 그랬잖아, 그죠? 3년 지났으니까 54,000원이죠, 그죠? 54,000원. 그러면은 54,000원만큼 가치가 감소됐죠? 그죠? 18,000원이 3년이니까. 그죠? 3년이 지났잖아. 지났잖아. 3년 지났죠? 지났다. 아시겠죠? 그죠? 54,000원만큼 가치가 감소되었고, 또 5년 중에서 3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수리했습니다. 3만 지출했는데, 이 수리해서 내용연수가 증가됐죠. 이 수리비를 우리 무슨 지출? 그렇죠. 이걸 자본재 지출이라고 그랬죠. 자본재 지출은 이 비용을 원가에 포함하죠. 원가에 포함해버립니다. 그럼 요걸 3만원 만큼을 더해버린다. 이렇게. 알겠죠? 지도 원가에 더하고. 그리고 보니까 내용연수가 또 2년 증가됐다 그랬네. 그죠? 늘어났다. 잔존가치는 요게 바뀌었습니다. 만원이 얼마 됐죠? 2만원으로. 이때 감가상각비 얼마고 묻잖아. 그죠? 그럼 이제 요게 새로운 지도원가입니다. 새로운 잔존가치, 새로운 내용연수에 의한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잖아. 그죠? 요게 얼마죠? 7만 6천 원. 그죠? 네, 여기 몇 년이죠? 4년. 4년 나오잖아. 그죠? 그럼 여기에 지금 우리 증액법이라 그랬으니까, 감가상각비는 빼고 나누면 되죠? 빼고 나누면 얼마죠? 빼고 나누면은, 예? 네? 16,000원이죠. 요거 빼고 나누면 되잖아요. 76,000원 빼기 2만원 나누기 4. 만, 예? 만, 아, 14,000원. 예. 답. 이게 답입니다. 정답, 14,000원. 정답, 이렇게. 이게 회계 변경 문제. 이래죠, 그죠? 감가상각비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잖아, 그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요래 주어졌잖아, 그죠? 10만원, 만원, 5천원, 5년. 1년에 감가상각비가 18,000원이다. 뭐 3년 썼다 그랬으니까, 3년 사용했으니까 54,000원. 그 54,000원 여기 감가 누구게 빼고, 3년 지났으니까 3년 빼고, 수리비 3만원 나갔습니다. 요거 플러스. 2년 증가되었으니까 더하고, 그죠? 잔존가치는 얼마 받겠죠? 2만원.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빼고 더하니까 7만 6천원. 그죠? 여기에서 빼고 나눠주니까 답 나왔잖아. 답. 알겠죠? 그죠? 이게 회계 변경. 우리가 이제 회계 변경 문제 나오면은 계산 문제 결국은 감가상각비 문제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바꾸죠, 그죠? 예. 자, 이렇게,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3년 후에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죠? 4차 연도에, 감가상각 방법도 바꿨다. 무슨 법으로? 연수학계법으로 병행했다면, 감가상각이 얼마고 물어봅니다. 이번에는, 그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바뀝니다. 그죠? 이 방법이 아니고 무슨 법이라 그랬습니까? 연수학계법으로 바꾼다. 그죠? 똑같습니다. 결과는 또, 이제 이거 지금 과정은 똑같은데, 요 금액만 다르겠죠. 그죠? 방법이 다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방법은 그대로 변동이 없는 경우고, 이번에는 증액법을 하다가, 이번에 연수학계법으로 변경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변경하는 경우다. 그죠? 이건 그대로 왔는 거고, 만약에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연수학계법 요 공식이 기억나야 되잖아. 그죠? 요 공식. 기억납니까? 예, 여기 이제 연수학의 공식 이겁니다. 그죠? 취득원가에다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연수합계. 이랬잖아. 그죠? 연수합계. 예. 그러면은 여기서 합니다. 보세요. 취득원가는 7만 6천 원, 잔존가치는 2만 원 해줘. 곱하기 4년 나왔죠? 1, 2, 3, 4를 더합니다. 그죠? 4년이니까 1, 2, 3, 4를 더하면 얼마죠? 10이죠. 합계는 10분의 첫째잖아, 4. 알겠죠? 그럼 이 금액이 5만 6천 원입니다. 그죠? 5만 6천 원에 10분의 4만 되죠. 5만 6천 원에 10분의 4. 알겠죠? 2만 2,400원 나올 겁니다. 이러면 이제 문제 확실하죠, 그죠? 이렇게 요한 문제만 정확히 이해하면은 이제 처음 하니까 조금 복잡한 것 같아도 이 문제를 이제 좀몇번 반복하면은 뭐 쉽습니다. 자, 하나 더 한다면 이런 게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연수학계법으로 하다가 정액법으로 병행했다. 할수 있잖아, 그죠? 연수학계법을 해오다가 정액법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이 이제 변경에는 우리가 방법은 정액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계법 있잖아, 그죠? 그런데 시험에는 변경에 나오면 요것밖에 안 나옵니다, 요거요. 다른 건안 됩니다. 왜? 다른 거 나오면 이 자료를 갖다 또 주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안 출제를 안 합니다. 항상. 항상 이거 놓으면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둘 중에 하나. 알겠죠? 정액법에서 연수학계법. 자, 그러면 이게 회계 변경이다. 자, 다시 정리할게 보세요. 요거는 회계 변경에 대한 기본 이론. 요거는 계산 문제. 하고 나면은 회계 변경이 딱 끝나버리죠. 그죠? 요게 핵심. 그럼 이제 이걸 이제 연습하잖아요. 문제를 가지고. 아, 어떤 문제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거지. 그죠? 이런 걸 이제 좀더 다른 문제 유형을 한번 달아보는 겁니다. 빼대는 이거고. 아시겠죠? 그죠? 예. 요걸 잘 한번 정리를 한번 하세요. 요것만 잘 정리하면은 다른 문제 다 구할 수 있죠. 숫자만 바뀌는데 뭐. 이거. 숫자만 바뀌어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면 실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한번 보세요. 그 뒤로 가서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걸 제가 한번 해볼게요. 401쪽에 2번. 그 넘겨보시면은, 5번. 이거 우리 시험에 다 나왔던 겁니다. 예. 일단은 401쪽에 그 2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401쪽에 2번 한번 풀어봅시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예. 한번 읽어보세요. 401쪽에 한국에서가 1년도 1월 1일에 55만 원 주고 기계를 구입했고, 이 기계의 추정 내용 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5만 원. 4년도 1월 1일에 추정 내용 연수가 3년 남았고, 잔존가치가 만 원인 것으로 추정하였다면, 한국 채택 국제 기준에 의할 때, 2004년에 인식할 감가 상각비는 얼마인가 증액법을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시험이 나왔죠, 그죠? 그러면은 자 해볼게요.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해볼게요. 취득원가, 잔존가치, 예, 내용연수다, 그죠? 이렇게 하고 보니까
취득 원가는 55만 원 주고 샀다. 잔존 가치는 5만 원이다. 그죠? 그리고 내용 연수는 5년이다. 자, 이렇게 나서. 그 이유는 지금 우리 정액법으로 하세요. 그랬습니다. 그죠? 정액법이다. 이거는 이제 변경점이죠.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죠? 변경 후. 이렇게 바뀌었다. 그죠? 이 경우에, 이거는 지금 방법도 그대로죠. 그죠? 정액법 그대로라 그랬습니다. 그럼 변경 후에 새로운 취득원가, 새로운 잔존가치, 새로운 내용연수에 의한 감가상각비 얼마고, 여기 변경됐다. 그 변경 전에 감가상각비 얼마고 알아봐야 되겠다. 그죠? 이제 알겠죠? 이런 식으로 딱 정리하고 나서. 그 1년 감가상각비 얼마죠? 1년에 얼마죠? 요거 빼고 나누면 되잖아. 그죠? 1년 감가상각비는 요걸 빼면은 50만 원이죠. 원하면 얼마? 그렇죠. 10만 원. 몇 년 지났습니까? 그 문제 보니까 1년, 2년, 3년까지 지나고 나서 4년도에 와서 변경했죠. 3년 지났다. 그죠? 3년. 예. 자, 여기 딱. 1년에 10만원 가는 걸 아시겠죠? 빼고 나누면 10만원이잖아. 그죠? 3년 지났다. 30만원. 30만원 빼고. 3년 지났으니까 3년 빼고. 그죠? 예. 30만원 빼고 3년 뺐습니다. 예. 자, 요런 것에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수리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세 번째 줄에 와서 이제 우리가 이걸 다시 그죠 검토를 해봤죠. 하니까 내용 연수가 3년도 쓸 수 있더라. 그럼 이게 원래는 5년에서 3년이 경과했으니까 2년 남아 있어야 되는데 다시 보니까 3년 남았더라. 그죠? 이게 3년이다 이랬습니다. 3년. 잔존 가치는 지금 5만 원인데 원래 5만 원이었죠. 이제 3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얼마 남아 있었죠? 만 원이더라. 그럼 새로운 취득원가는 얼마죠? 빼면 얼마? 25만 원. 그죠? 다 끝났잖아. 끝났죠? 예. 감가상각비 얼마고 취득 잔존 내용연수니까 빼고 나누면 되죠. 그죠? 요거 빼고 나눠주면 되잖아. 빼고 나누면 얼마? 예? 아니죠. 빼면은 24만원. 24만원 나누기 4만원이니까 3, 8, 24. 8만원이지. 그죠? 8만원이다. 아시죠? 그죠? 8만원. 이렇게. 됐죠? 정답 8만원. 몇 번입니까? 2번이 정답이다. 그죠? 이렇게. 만약에 이걸 또 이렇게 문제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우리 회사는 방법을 병행했다. 무슨 법으로? 연수학계법으로. 이때 감가상각비가 얼마고 물어봅니다. 그죠? 자, 구할 수 있겠죠? 예. 연수학계법은, 예. 자, 다시 공식 뭐라 했죠?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뭐죠? 연수 합계라 그랬습니다. 그죠? 취득원가 25만원. 잔존가치 만원. 곱하기 3년 그랬으니까 3년은 이렇다 하면 되잖아. 그죠? 1, 2, 3. 다음 얼마죠? 6. 합계 6. 지금 첫 해잖아. 그죠? 3. 알았죠? 3. 요거 빼니까 24만원에 6분의 3, 2분의 1이니까 얼마? 12만원. 연수하게 봅니다. 아셨죠? 예, 이래 합니다. 하나 더, 뒤로 한 가보세요. 이번에는, 예.
4번 한번 풀어봅니다. 4번 문제 한번 해보세요. 4번. 네, 4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그죠? 이렇게 취득 원가 잔존가치 내용연수 문제에서 취득 원가는 400만 원, 잔존가치는 없다, 제로, 내용연수는 10년. 요거는 변경 전이죠, 그죠? 변경 전. 그리고 변경 후 새로운 취득 원가, 새로운 잔존 가치, 새로운 내용 연수에 의한 감가 상각비가 얼마고 묻습니다. 이 방법은 정액법이다. 됐죠? 네. 그럼 우리 그 자료에서 보면은 1년 감가상각비가 얼마인지 알겠죠? 잔존가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400만 원 나누면 되죠, 그죠? 1년에 얼마죠? 40만 원입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까? 4년 사용했다 그랬네, 그죠? 4년. 그럼 1년에 40만 원씩 4년이 지났으니까 얼마? 160만 원 빼야 되죠, 그죠? 160만 원 빼고 4년 빼고, 그죠? 4년이 지났으니까, 아시겠죠? 그것도 보세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4년이 지나고 나서 180만을 들여서 수선을 했습니다. 수선. 그리고 그 수선을 했다, 그죠? 하고 나서 내용연수가 증가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수선비는 무슨 지출? 자본적 지출. 어떻게 한다 그랬죠? 플러스 180만 원. 내용연수 2년 증가했다 그랬죠? 플러스 2년. 그죠? 증가했다. 그럼 다른 말 없네요. 그죠? 정액법으로 한다면 이게 정액법이라 그랬습니다. 감가상 이거 얼마고 묻고 있네. 그럼 이 새로운 취득원가 얼마죠? 400만 원에서 160만 원 빼고 다시 180만 원 더 하니까 이게 얼마가 되죠? 420만 원 되네, 그죠? 잔존 가치는 말이 없으니까 그대로 제로. 내용 요소는 빼고 더 하니까 8년. 420만 원 나누기 8 하면 되잖아. 그죠? 아셨죠? 예. 8, 5, 40. 8, 2, 16, 8, 5, 40. 52만 5천 원. 알겠죠? 예. 답은 52만 5천 원이다. 정답. 자, 마지막으로 이제 5번 하나 더 하고, 예, 마무리 할게요. 하나 더 해볼게요. 5번 한번 해보세요. 5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5번. 그 5번 보면은 취득 원가는 600만 원. 이게 600만 원이다. 600만 원. 그리고 잔존 가치는 50만 원. 내용 연수는 10년. 이제 우리
회계 변경을 하기 전입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변경됐죠. 변경 후 새로운 지도원가, 변경 후 잔존가치, 변경 후 내용연수에 의한 감가상 얼마고. 이거죠. 이거 무슨 법이죠? 연수학계법을 해왔습니다. 그죠? 문제를 보니까. 연수학계법을 해오다가 이것을 정액법으로 변경한다. 그죠? 이 방법도 바뀌었네. 아시겠죠? 그죠? 연수학계법을 하다가 정액법으로 변경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강가상업에 한 계산해 봐야 되겠죠? 그죠? 요 강가상을 계산합니다. 연수학계법은 자 계산할게요. 600만원 잔존가치 50만원 곱하기 이게 몇 년이죠? 10년이죠. 10년 하면은 이잖아 그죠? 얼마? 55죠. 학계는 55입니다. 그죠? 몇 년 지났습니까? 예? 그렇죠. 3년 지났죠. 그죠? X 1년 1월 1일에 취득하고 4년도 초에 방법을 병행했으니까 1년, 2년, 3년 지났잖아. 그죠? 그렇죠? 자, 보세요. 요게 1년, 2년, 3년 지났죠. 1년 하면 55분의 10, 2년은 55분의 9, 3년은 55분의 8이잖아. 그죠? 요거 다 더하면 얼마? 55분의 얼마죠? 27 되죠. 그죠? 55분의 27이다. 3년이니까, 3년 동안 합계를 해야 되니까. 그죠? 누 개. 3년간 누 개니까 55분의 27이 나옵니다. 얼마가 되죠? 그렇죠. 270만 원. 요 계산하면 550만 원 나오죠? 550만 원 곱하기 55분의 27 하니까 270만 원 나왔다. 그죠? 이렇게. 있잖아. 그죠? 이거 딱 보니까 보이잖아. 이게 약분. 뭐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붙이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 27만 원. 알겠죠? 270만 원. 예. 자, 3년 지났습니다. 그죠? 그러면 강가 누계가 270만 원. 그럼 이 가치 감소분이 270만 원. 3년 지났잖아요. 3년 경과했다. 그죠? 270만 원 감소. 3년 경과했으니까 3년 감소까지 알겠죠? 그죠? 예. 여기까지 됐고, 이제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그 문제를 보니까, 해산은 회계 정보의 유용성을 향상시키고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목적으로 산조소의 강화상 방법을 증액법에서 증액법으로 변경하면서 잔존 내용 연수를 5년으로 변경했다 그랬습니다. 잔존 내용 연수를 5년으로. 그럼 보세요. 원래 10년에서 3년이 경과했으면 7년 남았어야 되잖아. 이걸 몇 년 바꿨다? 5년. 그죠? 5년으로 변경했다 그랬잖아. 또 보니까 그 잔존 가치는 변동이 없다 그랬습니다. 잔존 가치는 그대로라 그랬네. 얼마? 50만 원. 변동 없다. 50만 원. 새로운 취득원가 얼마죠? 600만 원에서 270만 원 빼고 나면 얼마죠? 330만 원. 그죠? 예. 무슨 법? 정액법. 정액법이라는 거는 빼고 나누면 되죠. 330만 원 빼기 50만 원 나누기 5 하면 되잖아. 그죠? 예. 요거 빼고 나눠주면 됩니다. 330만원에서 빼면 280만원. 나누기 5하면 얼마죠? 56만원. 맞죠? 정답 56만원. 다
답은 56만 원. 답 1번이잖아. 그죠? 이게 회계 변경입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그럼 우리 이제 수입 비용 회계 변경까지 했습니다. 그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재무제표 오류 재무제표 딱 하면은 과정이 딱 끝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원가 부분은 이제 따로 할 거고. 그럼 아시겠죠? 그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할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